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3도. 바람 때문인가요? 체감온도는 더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요. 요즘에 세계 곳곳에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요. 도쿄의 기온이 영상 14도. 뉴욕은 16도. 바르셀로나도 15도까지 치솟아서요. 12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그곳 사람들은요. 겨울에 샌들 신고 벚꽃 감상하면서 아, 겨울이 왜 이래? 겨울이 추워야 제맛이지. 이게 뭐야? 이렇게 의아해 할 텐데요. 겨울은 겨울답게, 연말은 연말답게 지금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집중하는 하루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유지아의 우리들의 사랑. 네, 12월 16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유지혜하의 우리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요즘에요. 여기저기 스케이트장 개장을 하더라고요. 스케이트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춥다고 막 웅크리고 약간 불평하기보다는 겨울이 주는 즐거움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요.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1995년 12월 16일 우리나라의 축구 응원단 뭐가 탄생을 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축구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을 한 단체인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에도 그 12번째 선수라는 별명이 붙었었죠.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란 붉은 파도를 만들어냈던 이들. 우리나라의 축구 응원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글자고요.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호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Radio 당신의 전성기.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산맞음. 힐링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라디오 94.5 가족과 사랑 공감학교의 김윤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살짝 나가지 않았었어요. 아, 네. 예.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SNS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뭐, 50대는 기본이고, 60, 70대까지 스마트폰 쓰시는 어르신들까지도요, 네. SNS를 다 쓰세요. 맞아요. 네. 그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세대를 막론하고 넘나드는, 모두가. 네, 맞습니다. 이런 네. 전자 소통에 열광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좋은 측면이죠, 그런 것들이. 네. 네. 나쁜 건 아닐 텐데, 네. 어떤 점이 좋을까요? 뭐, 우선은 이제 자주, 이제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고, 삶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인간 관계를 확장시키고 유지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의미에서 SNS는 현대사회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 연결해주고 유지시켜주고 공유시켜줄 수 있는 네. 좀 친밀함의 증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일단은 좋은 점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죠? 네. 연락 안 됐던 사람들 친구 찾기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연락을 네. 지내면서 안부라도 하면서 예. 네,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인데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SNS 우울증이라는 얘기도 간혹 들을 그런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소셜 네트워킹 거기다가는 자신의 어려운 점도 물론 올리지만 사실 그 일상생활의 24시간 중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행복하고 찬란한 순간을 올리는 경향성이 더 많거든요. 기분 좋게. 네, 기분 좋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보면 나의 비참하거나 좀 힘든 삶과 타인의 어떤 그런 좀 좋아 보이는 삶이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심정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면요.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질투심이라던가 불안감이라던가 뭐 심지어는 그 어떤 특정 대상 가까웠던 친구 같은 경우는 밉기도 하고 질투가 나서 네 그런 마음들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 SNS는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그 맺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막상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여서 만났는데 허구일 때가 있어요. 이미지가 되어 있는. 너무 잘한 거지, SNS를,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예. SNS가 이제, 우리가 왜 아침에 뭐 했는지, 점심에 뭐 했는지, 밥을 뭐 먹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공유돼서 굉장히 친한 줄 알았는데, 네. 막상 만나서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생각보다 친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이제 약간 다시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 요즘에 이제 그 SNS 안 보면 막 불안한 사람도, 뭐 저도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저도 그 중에 하는 거예요. 하나이고, 이제 또 나쁜 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이제 들여다보니까, 헤어진 사람도 내 거 들여다볼 수도 있고. 연결을 끊고 이별을 하고 이별하고 싶은 사람과도 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별로 원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나를 이제 일테면 스토킹처럼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건강하게 SNS 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온오프에 대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 친밀한 인간관계는요. 네. 사실 이렇게 얼굴 보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밥 먹고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친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과 온라인에서도 연결되어지면 그게 진짜 친밀한 관계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온라인에서만 연결됐던 사람으로만 이렇게 남아있으면 사실 우리가 수드 인스티머스라 그래가지고 가짜 친밀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친한 듯하지만 사실 아닌 그런 네.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밸런스가 깨진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오프라인 관계를 좀 더 잘 유지를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온라인 관계 SNS는 좀 이렇게 그 어떤 부산물로 대용품으로 하시는 게 참 좋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만났을 때의 허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바라는 모습을 상대에게 이미지화 시켜주는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실망감은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바라고 기대하는 바였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SNS 우울증 예방하는 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SNS 올라오는 사진
사진과 그런 스토리는 그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인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나랑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시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가끔씩 우리 친구들이 막 너무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올려놓는 거예요. 와, 저런 시간이 있구나. 아니면 저런 거 저렇게 잘 먹고 있구나. 맞아요. 막 이러면서 부러운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도 100만 년 만에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는 거죠. 매일 그쵸? 먹는 사람이 그거 올리겠어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거. 네. 우리가 다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면서 SNS 함께 하자고요. 자, 김현정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힐링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앙금 갖고 계신 분들, 또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세요. 02771-0945번입니다. 거시면 바로 우리 실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김윤정 대표와 그 상담을 직접 원하는 분이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힐링이 필요해.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애청자입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고민은 제가 좀 화를 잘 내고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는 편인데 일단 싫은 건 티를 많이 내고 그때그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화를 내면서 울기도 하고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많이 싸웠고 친구들하고도 몇 번 다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확실한 게 좋지 막 소가리하고 끙끙 앓고 이런 게 정말 싫거든요. 싫으면 싫다고 표현해야 속이 편하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해야 속이 편하고 화가 나면 잘 못 참겠고 제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성격, 화끈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런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고 본인의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은 네.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다. 맞아요. 뒤끝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뒤끝을 남겨주기 때문에 네, 당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면이 힘든 면이 있어요. 이제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네. 약간 힘이 없어 보이듯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이 사연의 내용은 어떠냐면 나는 화를 잘 내고 그렇다네요. 감정을 잘 표현한다.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약간 모순되는 혼란스러움이 있잖아요. 네. 이런 내가 감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요. 평상시에 네. 뭐를 많이 하시냐면 참는구나. 그렇군요. 맞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감정은요. 사실 화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아까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싫은 건 싫은 거. 그래서 싫다, 좋다는 그냥 감정의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일 뿐이고 네. 사실 정말 감정적인 사람은요.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디테일한 감정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이분법적인 좋고 싫음이 아니라 네네. 좋은 것은 어떻게 좋은지. 아. 오늘 날씨 참 좋죠? 어떻게 좋나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고 그죠? 마음이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지고 평온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좋지 않은 감정도 사실은 화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선생님의 마음 안에는 어쩌면 그 속에 두려움이랄지 속상함이랄지 그런 다양한 그 이면의 감정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억압해 놓으셨다가 네. 이거를 참았던 거를 확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좀 이렇게 직설적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거든요. 확실하게 얘기해 버리는. 네. 그런데 또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네. 의사소통의 전달이요. 내용의 한 7%밖에 전달이 안 돼요. 7%. 네. 아니 70%가 아니고요. 아니, 7%. 아, 정말.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더 중요한 게 이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크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 말하면 제가 되게 부드러운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네. 사실 제가 목소리가 크게 막 나가면 저 사람 굉장히 강하고 세다. 내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게 사람의 이미지. 네. 그러니까 전달받는 사람에게는 네. 사실 그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보다 그런 전달하는 형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표현할 때 되게 중요한 건 이 선생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가 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싫을 때 나 그냥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제가 표현을 못하겠지만 네, 우리가 그 감정을 싫어서 표현하잖아요. 제가 해볼까요? 네. 아 싫어. 그쵸, 이렇게 그쵸, 네. 혼신의 그 이렇게 시원하지 하고 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호르몬 중에 쾌호르몬이
좀비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약간 청량감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군요. 어, 그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할 때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강도가 더 세져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사연 주신 분한테는 저는 뭘 권고하고 싶으냐면 네. 어, 내가 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일단 좀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방금 저희한테 목소리 보내주신 그런 목소리 톤으로 그렇죠. 나는 이런 것들은 싫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셔서 표현하시면 전달받으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뭐랄까 이렇게 거부감 없이 그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냐면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고쳐. 너 이런 점이 싫어라고 너 중심으로 표현을 하면 사실은 내 마음인데 상대는 지적받고 비난받고 거기에 큰 목소리까지 나오면 아 그렇게 얘기 들으면 저도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다음에 조용조용 표현하시면 참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나의 감정과 나의 원함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표현하시면 참 좋겠고요.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건 평상시에 좋은 것도 좀 많이 표현하세요. 평상시에 네. 좋은 말 좀 네, 하다가 좋은 말. 네, 좋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칙이 있는데요.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게나 많이. 네. 긍정적인 표현이 80% 80. 정도는 되어져야 상대가 나의 부정적인 표현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아무 말 없으면 이게 좋은 네.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티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비언어로 계속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 못 알아채면 네. 네. 더 섭섭하니까 이걸 예. 뭉쳐놨다 갑자기 폭발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안 좋을 때 저녁 때. 네. 이럴 때 표현하시면 안 좋고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생제 감정을 좀 표현하는 활동들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남자아이들도 그렇고 체육 활동하라고 하고요. 예술 표현 이제 노래를 한다던가 음악을 듣는다던가 몸을 돌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감정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들도? 네, 성인들도요. 아. 신체적인 그 우리가 흔히 마사지를 받거나 조격을 네. 하거나 샤워를 하면 되게 좋잖아요. 아, 좋죠. 그게 몸을 돌보는 게 감정을 돌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건 감정을 담아놓는 그릇과 같으니까. 네. 어.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네. 빨리 가가지고 목욕을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잠깐 호흡하는 게 제일 아, 첫 번째고요. 네, 숨을 네. 안 쉬어요. 화나는 사람들. 어, 네. 얘기하죠. 정신없이 말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러지? 화내놓고 네. 안 그러고 싶다 이럴 네.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속에 있는 마음을 쌓아놓는 건 내속병이 되니까. 병이 되고 네. 참을 수가 없어요. 타이밍을 좀 네. 맞추시면 참 네. 좋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두 개는 뭐 감출 수가 없다. 그렇죠. 어, 사랑하는 마음이랑 가난한 거 못 감춘다는데 화나는 것도 못 감춰요 맞아요. 사실. 네. 그죠? 네. 화날 때는 가만히 네.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아 내가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가 났는가 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네. 이걸 표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모두에게 힐링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올겨울은 르노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삼성 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 기능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 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 팩 문의 1588-0114 올레 힐링 라디오 94.5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요. 김윤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저는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야?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돌아왔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50분 동안 특집 1만 명의 희망산타가 되어주세요를 진행합니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희망산타가 여러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고요. 또 마음이 담긴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되어서 전달이 되는데요.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문자로 저 박정숙 참여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밝혀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박정숙 산타 이렇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자, 50분이든 100분이든 그 시간 동안 다 불러드릴 테니까요. 후원하시고 문자 보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12월 23일 오전 10시 기아대책 1만 명의 희망 산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아, 오늘은요, 한일 월드컵 당시에 정말 멋진 응원으로 세계를 놀라게 만든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축구팀 서포터스 이름을 맞히는 건데요. 1983년 제4회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다른 팀이 기피하는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선전을 해서 4강에 진출한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외신들이 레드 데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 이름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정답 네 글자입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네, 오늘 힐링라디오 94.5 가족과 사랑 공감학교 김윤정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전화가 있어서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연결됐는데요. 네. 자, 우리 대표님 나와 계신데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저희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얘가 제가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어서. 네. 예, 애가 공부할 때 보면 공부를 하다가 책 보다가 공부하다가 책 보다가 좀 집중을 못하고. 네. 굉장히 산만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다가 다른 동화책 같은 걸 보는 건가요? 예예예. 예, 예. 책고 이렇게 앞에다가. 네. 책을 꽂아놓고. 네. 책 보다가 그다음 공부하다가 책을 너무 읽고 싶은 거군요. 그러니까 좀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요. 네. 그렇구나.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공부가. 네. 재미없는 건지.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네. 공부가 어려워서. 네. 스트레스 받아서 책 보다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유, 귀여워. 어떡하죠? 저는 귀여운데? 예, 계속 말씀하세요. 예. 네, 선생님께 학교에서. 네. 시험 보잖아요. 예, 예. 그럼 시험 시간에도 문제 풀다가 딴 생각하다가 문제 풀다가 딴 생각하다가 시험을 그러면 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네, 아이고. 이걸 좀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어머님은 이제 산만한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안 좋은 습관이 잡혀가지고. 혹시 이제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뭐 책보다 공부하다가 하는 그 총 토탈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루에? 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 한 시간 그렇게 오래 하죠? 4학년. 그러니까 그냥 금방 끝낼 수 있는 거를. 네. 그렇게 책 보다가 공부하다 해서 시간을 느리 빼요. 그렇구나. 좀 이렇게. 네. 네. 성적은 어떠세요? 성적은 그냥 중간이요. 중간 정도고요. 네. 네네. 혹시 그거 다 끝나면 한두 시간 이렇게 앉아 있고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나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하니까. 네. 곧바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끝내고 엄마 책을 보든지 빨리 끝내고 엄마랑 놀자 뭐. 네가 원하는 거 하게 해줄게 뭐 레고를 하든지 이렇게. 네. 해도. 네. 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구나. 근데 어머님 제가 듣기로는요. 아드님께서요. 네. 산만한 아이가 아니고요. 굉장히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네.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친구처럼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왜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책을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웬만한 아이들, 남자아이들, 특히 여자의 남자아이들은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어려운 과제가 내 눈앞에 놓여있는데 내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산만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걸 안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고 텔레비전 틀고 돌아다니고 자고 아프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이제 온갖 가지 핑계를 통해서 이걸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를 2시간씩 앉아가지고 잠잘 때까지 이거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실제로는 그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아이들의 남자아이들 특히 집중의 한계는 몇 분이냐면 시간이 아니고 한 15분도 채 안 돼요. 집중의 한계가요? 네. 남자들은 집중의 한계가 사실 성인 남성들도 30분을 넘어가면 집중이 흐트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너무너무 자기의 그 맡은 바 그 뭐랄까요? 업무를 수행하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아이예요. 네. 그러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소 이 아이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좀 낮춰주세요. 그래서 공부가 좀 재밌게 쉽게 끝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아이가 네가 이걸 끝내려고 되게 애쓰잖아요. 어머님.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너무 애쓴다고 좀 칭찬도 듬뿍 해주시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 엄마가 너가 너무 대견스럽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는 모습이 너무나 괜찮다고 이렇게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이게 계속해서 이것들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이 4학년이면 네.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갔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이때부터 굉장히 부모님들 걱정하시죠. 예, 입시에 대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더 책상 앞에 붙잡아 두시라고 그렇죠. 이제 부모님들 고민하시는데 버릇이 되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남자애들의 뇌발달은 뛰어놀아야지 발달해요. 더 발달해요? 네. 어머니, 네. 네. 답답하시죠. 그렇다고 하네요. 예. 제가 요즘에 그 팟캐스트 방송 중에 아빠 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걸 계속 네. 하거든요. 네. 남자를 이해하는 방송이에요. 남자의 특성.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남성적인 특성을 여자들이 잘 이해를 잘 못 하거든요. 지금 이 아이가 한두 시간 앉아있다는 건 정말 어른도 할 수 없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이런 아이가 산만하다고 어머님 평가를 하시잖아요. 얘는 지금 너무너무너무 집중력을 발휘해서 좀 애쓰는 중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해, 좀 어머님 제가 권고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시중에 보면 아들 대화법이라던가 뇌발달이라던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남성의 특성들을 좀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아드님이 지금 얼마나 우수한지. 지금 아드님 상담하려고 전화드렸는데 엄마 상담이 되면 칭찬 좀 듬뿍 해주시면 네. 좋겠다.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잘하고 계시니까 네. 예 조금만 더 아들과 예 좋은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어머니가. 네, 어머니는 예. 약간 이제, 맞나? 이런 느낌이시지만, 사실 초등학교 남자애들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끝낼 수 있는 정도의 과제를 주고요, 네. 나머지는 좀 뛰어놀게 도와줘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하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것들을 반복. 그러나 이제, 물론 중요한 건 있어요. 순서는 해야 할 일을 먼저 끝내고. 먼저 끝내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어렵네요. 어렵네요.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그 제 아랫 동서랑 관계 때문에 네, 고민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이제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동서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집안 환경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더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지부터 이제 뭔가 자격지심 같은 거 네. 그런 거가 생겼는지 인사도 안 하고 좀 내 눈도 안 마주치고 왠지 그게 저한테만큼 저한테 유독 심하긴 한데 아이고. 저한테만 또 그러는 건 아니고 네. 어른들 앞에서도 그러긴 해요. 어른들한테도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분대로만 하려고 하고 네. 좀 예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말이 많이 있기는 했었는데 네. 그래도 어른들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더 윗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제 동서랑 너랑은 다르니까 네가 조금 더 나으니까 그래도 네가 조금 더 이해하면서 네.
같이 이렇게 지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먼저 다가가 보려고 노력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오래되니까 조금씩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항상 나만 이해를 하고 넘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저도 조금씩 곪아가고 있고 예, 속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만날 때마다 안 좋고 이렇게 막 좀 무시하듯이 해버리니까 아유. 계속 안 만나면 차라리 낫겠는데 안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서 그쵸? 네. 네, 너무 고민이에요. 어떡하지? 아, 큰일이네. 남편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거 이제 남자들은 사실 관계에 도움을 달라고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해도 아니요, 남편도 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남편한테조차도 인사를 안 해요. 아, 그럼 동생이랑요? 그 시동생. 그러니까 예, 시동생한테도 이제 어른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얘가 너무 예의가 없고 이렇게 좀 왜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저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많이 싸웠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대요. 둘이서도 많이 싸우고 해봤는데 네. 도저히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둘이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예, 그냥 내버려 둬 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내 부인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 알아서 살겠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 안 보고 살면 차라리 좋겠는데 안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예,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이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제가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겠는데 남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네. 집안 어른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 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좀 네. 어떻게 좀 관계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아니 처음에 좋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약간 언니처럼 챙겨주고 아무래도 네. 동서 가족이 없다 보니까 네. 좀 저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혹시 물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왜 불편한지? 말을 할 수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그 어른들도 어른들이 뭐라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거나 다른 어른들이 할머님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답이 너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까지 뭐라고 하면 오히려 이 시댁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혼을 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괜히 또 말 한마디 더 붙댔다가 저 때문에 못 산다고 한 괜히 또 네. 저한테 그게 돌아오면 예. 제가 얘기를 잠깐 될까요? 들어보니까요. 예. 선생님이 네. 이해심 굉장히 있으시네요. 지금 아랫동서 좀 속상하고 내가 지금 섭섭한 마음도 되게 있긴 한데 지금 주변 어른들이 아랫동서한테 다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아랫동서의 입장이 얼마나 외롭고 이곳에서 정말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입장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선택이신 거예요. 나만 네. 어떻게 좀 다가가려고 네. 하는 게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같은 말을 해도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선생님처럼 네. 아, 예, 예.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 좋게만 받아들이니까 맞아요. 말 네. 자체를 아예 언급을 못하겠고 근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명절이라든지 집안 행사 때마다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저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선생님 그래서 그 내가 좋게 다가가려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네. 주변에 적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만 받아들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따뜻함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건데 저는 그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권고드리는 바는 뭐냐면 선생님의 속상한 감정은 아마 이제 남편분도 이제 이해를 하실 거니까 속상한 마음은 좀 푸시고요. 이렇게 만나셨을 때 내가 내 마음에 억울하지 않을 정도의 선의, 호의, 내 마음에 좀 기꺼이 이 정도는 내가 그래 할 수 있어라고 생각되어지는 내 최선.
그 정도까지만 그냥 꾸준히 하시면 관계라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계속 옆에 계신 분들은 계속 뭐라 하잖아요. 아까 왜 저희 그 앞에 방송에서 혹시 들으셨어요? 8대 2의 법칙인데 선생님이 혼자서 계속 따뜻함을 주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안 도와주면 이게 이 선생님은 시댁에 와서 그 다른 어른들을 만날 때의 느낌은 다 뭐냐면 나에게 보내지는 선생님의 따뜻함은 보여지지가 않고 시작하면 힘들다. 네, 힘들다. 이런 느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그냥 아, 이 관계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냥 그 부부가 잘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선생님의 힘든 심정은요. 선생님의 남편하고 또 친구분들하고 좀 잘 하시고요. 그리고 만나셨을 때는 내가 마음에 상하지 않을 정도의 최선. 아주 작은 친절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만 계속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손희동서가 너무 잘하면요. 손해래동서가 비교당합니다. 비교당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섭섭하지 않게 자식들로부터 그런 느낌으로 손희동서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특별 편 좀 들어주시고요. 잘하는 것도 있다고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동서도 동서한테 스트레스 제가 봤지만 어른들도 자꾸 제가 맞아요. 그냥 맨날 내내 하니까 네가 그냥 이해 그리고 네가 위니까 네가 먼저 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른들은 본인들도 이해 못하시면서 그렇게 뭐라고 맞아요. 하시면서 저는 무조건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입장이시니까 네네 정말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나도 속상한데 오늘 좀 저도 풀리셨죠? 혹시 방송으로 동서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속 시원하게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은 별로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눈물 나셔 어떡해 저는 이 눈물에서 뭐가 느껴지냐면요 야 그래도 내가 너 제일 이해 많이 해주는데 내 이 심성을 못 알아주는 네가 얼마나 그러니 이런 섭섭함이 좀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언젠가 한 번쯤은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 네. 아, 너무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시네요. 예. 네. 괜히 시켰어. 제 책임입니다. 아니, 그래도 아마 많이 풀리셨을 거예요. 저희가 한 코너 드러내고 말씀 들었으니까 마음 많이 푸시고요. 또 이제 연말 연시에 더 의젓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선생님,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대표님. 우리 제가 사람을 잘 울립니다. 네, 근데 많이 카타르시스가 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상해 보세요. 피자를 한 입 물면.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의 쫀득함이 살아있고 고소한 체다치즈가 격정적으로 녹아들며 부드러운 크림치즈의 풍미가 휘몰아치는 느낌 치즈의 치즈가 피자에 듬뿍 땡길 땐 본능에 충실해 1588-5588 피자헛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 붉은 악마였습니다. 1995년에 탄생했는지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정답 보내주신 0950님 예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붉은 악마 축구응원당 활동하면서 만난 그녀와 지금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붉은 악마 커플이시네요. 8841님 네 우리
김만울님 53번째 생신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신승훈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라는 곡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